안녕하세요, 호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진짜 오랜만에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그리고 매콤 크림 엽떡을 준비해봤습니다. 야, 자메이카는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가격이 21,500원이 되었더라고요. 배달비 2,000원까지 합치니까 23,500원인데 야, 옛날에도 닭다리 4개를 치킨 한 마리 값 주고 먹는 게 좀 부담이 됐었는데 야, 이제는 더 부담이 돼버렸다. 그리고 크림 엽떡, 이거는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베이컨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분모자도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트러플 매콤 크림 엽떡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출시됐을 때는 트러플 오일을 여기다 뿌려줬었는데 이제는 아예 별첨으로 딱 올려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을 때 바로 뿌려서 향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얼른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메이카 먼저.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다. 만족. 그러면은 이제 트러플 엽떡을 먹어보자. 오랜만에 먹은 것도 맛있네. 약간 자메이카에 되게 고소한 크림 맛이 딱 더해지는데 계속 먹게 되네. 아, 확실히 베이컨 추가하니까 추가한 보람이 있네. 자메이카를 크림 엽떡에 찍어 먹는 거랑 마요네즈랑 먹는 거랑 맛이 좀 비슷할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마요네즈는 좀 더 새콤한 맛도 있고 좀 더 그 질감이 뭉치는 식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를 찍어 먹는 건 좀 더 크리미하고 부드럽고 좀 따끈따끈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뭐 나는 가성비 있게 먹고 싶다 하면 마요네즈가 최고지.
껍데기 엽떡쌈이다 이게 바로.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자메이카의 크림 엽떡을 먹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둘이 되게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